네, 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방송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 주식 닥터가 또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문자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또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꼭 열정 키워드를 적어서 같이 보내주셔야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열정 두 글자 함께 적어서 궁금한 점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정열 주식닥터의 수급 분석을 통한 시장 주도주 매매 비법 직접 전수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란톡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켜신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 코드 707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저 잘 쉬고 왔습니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시장도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만큼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이렇게 추석 연휴로 쉬어간 사이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8월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이 다시 부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강달러도 다소 진정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2.74%의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65포인트가 반등을 하면서 2,449선, 2,450선 가까이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수급 흐름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은 1조 이상을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무려 7거래 만에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은 이틀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확대해가면서 2.44%의 탄력을 보였고요. 796선으로 종가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 800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흐름 보시면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 소부장이나 게임주 위주로 강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인데요. 러시아가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건설기계 관련주들로 강세 흐름 나오는 흐름이었고요. 다음은 철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 킨남부의 영향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가동이 앞서 며칠간 중단이 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당분간 철강 제품의 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철강주들의 상승 흐름을 보이는 흐름이었고요. 여기에 전방산업 호조로 철강 제품의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 사전 예약이 흥행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 맥스 모델의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프로 모델의 배송 시점이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전 계약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고 특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내에서 부품 점유율이 75% 정도로 관측이 되면서 역시 오늘장 강한 상승 흐름으로 오늘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 지수가 2% 넘게 강세 흐름을 보였고 정말 많은 종목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런 반등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환율이 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전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환율이 다소 진정할 만한 이벤트는 연휴 기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 첫 단추가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75베이시스포인트 인상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유로와 가치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흐름이 다소 주춤하기는 하는 모양새인데 곧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함께 있었습니다. 뭐 시장의 예상과 다르지 않게 75베이시스포인트 인상 가능성들을 재차 확인했었던 뭐 별다른 그런 요인들은 없었고 발언들은 없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다소 이제 충격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75베이시스포인트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시장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일정 수준을 반영을 하고 있었던 약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환율이 다소 주춤했던 요인들인 유럽중앙은행에서의 금리 상승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에 즉 곧바로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연휴 기간 좀 지나가면서 이런 이벤트들을 소화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 또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그런 공포심들을 무시를 했습니다. 무시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조정은 강하지 않은 제한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남은 일정들은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은 단기적인 랠리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오늘 밤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연준 역시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을 한 다음에 금리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누차 지속해서 천명을 했던 것들인데요. 예상치 같은 경우에서는 8.1%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6월 9.1%, 7월 8.5%, 그리고 8월 전망치는 8.1%로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가가 정점을 지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로 오늘 증시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확실히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물가의 안정세는 2%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가 완전히 가시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측면도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 8월 달 계속 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에너지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고 환율도 다소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당분간 단기 랠리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오늘 나올 8월 CPI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증시가 좀 단기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전문가님께서도 증시 단기 랠리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남은 이벤트는 21일에 진행될 9월 FOMC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크호스 공략주 수익률 리뷰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수익률 리뷰를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첫 번째 종목이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던 그만큼 오늘 잘 갔던 종목입니다. 아이폰 관련주 LG이노텍이죠? 네, 맞습니다. 네, 리뷰 들어볼까요?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서는요. 오늘 뭐 일단 먼저 오늘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고가 부근인 36만 5천
1,500원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고가까지 8.3%도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저항 구간이 35만 5천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들을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돌파 흐름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제가 이제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그 9월 5일 월요일에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다소 조정 흐름들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아이폰 관련돼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은 이 주가가 매출 비중이 아이폰 14에 8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이슈들이고 흥행을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에 반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월요일에 공략주로 매수가 32만 5천 원 수준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날 9월 7일에 32만 8,500 원까지 매수가를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도달을 하고 난 다음에 재차 바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금일 36만 5,500 원까지 약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물론 이제 1차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린 게 37만 5천 원 수준이 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1차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시고 이런 모멘텀들 수급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서 1차 목표 가격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노텍은 오늘 7.85% 상승 탄력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6만 4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1차 목표가 37만 5천 원까지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또 다음 종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산업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이 방송 4일 차인데 매일 이렇게 두 종목씩 리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수익률 확인해보면 좋을까요? 네,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종목들 공략주로 안내를 드리면서도 코크스 쪽에 철강산업에 필수적으로 고로를 이제 가동을 시키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코크스 연료를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뭐 철강 업계 쪽에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지만 연료에 대한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것들이 제가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제시를 뭐 말씀을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기도 했었고 일단은 뭐 철강 산업이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료 산업이 뭐 긍정적으로 수주가 계속 들어올 것이다. 뭐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온도를 좀 높이고 필수적으로 또 수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경산업이 오늘 이러한 요인들 덕분에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9월 7일 수요일에 제가 방송에서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7,000원에서 7,100원 수준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목표 가격이 1차가 7,350원이고 2차가 7,5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금일 7,730원까지 대략적으로 10% 높은 상승 흐름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린 가격 대비 10% 높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또 계속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적당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보시고 제가 다음 종목으로 안내해드리는 그런 공략주들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태경산업인데요. 오늘까지 주가가 무려 4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가 7,5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7,700원 이상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또 다음 공략주 또 어떤 수익률 가져가 보게 될지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도 방송 말미에 또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기대해 주시면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닥터스닥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또 잠시 후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마음껏 상담 신청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실 때 열정 두 글자를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 더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열정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들 마음껏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이정열 주식닥터의 여러 가지 매매 비법들 전수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란톡 입장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 코드 707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돋보였던 또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분석과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정말 모처럼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나 대장주들의 반등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거래일에는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무려 5%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SK하이닉스도 4% 이상의 강세로 또 오늘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그동안 업황 우려가 굉장히 크지만 이미 주가에는 좀 많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볼 수 있을지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반도체주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일단은 일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우려감들이 완전히 개선되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 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연속적으로 두 차례 쌍바닥권을 형성을 하면서 주가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것들인데 코스피 지수가 그만큼 저점에 형성이 되어 있고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들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 흐름들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의 상승, 곧 이제 시장 지수의 상승,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반등이 나왔다.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증거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바는 있습니다. 다만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 우려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1분기부터 다운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들이고 실제로 유럽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서 가전, PC 이런 쪽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소비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재고에 대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업황이 좀 괜찮아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D램이 우선 가격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재고 레벨 상승을 좀 고려를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황 반등이 예상이 좀 되기도 한 만큼 아직까지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닥, D램 가격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2023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반등이 나와야 그때부터 반도체의 그런 시기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라든가 중장기적으로 내가 적립식으로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바닥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싼 가격은 맞다. 다만 단기적으로 내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기회비용들을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접근은 아무래도 조금 시기가 좀 이른 측면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반도체 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지 여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은 좀 기술적 반등이다. 가격이 싸긴 하지만 여전히 업황 우려는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은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이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로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과 함께 또 경기 침체 우려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함께 다각도로 확인해 보셔서 반도체주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철강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프닝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철강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사실 철강주들이 경기 민감주라서 이것도 역시 경기 침체 우려를 많이 받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또 조선이나 자동차 쪽에 판매도 잘 되고 수주가 늘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철강주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뭐 종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완전히 종전된 건 아니지만 네. 러시아가 철수를 했다라는 것들로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건설업종의 흥행들, 철강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측치가 예상을 전망이 나와주면서 철강 가격들의 상승세, 국제적인 경기 가격들의 상승세를 주목을 하면서 가격들이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이슈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포항의 포스코, 포항 제철소가 태풍 힌남노로 좀 수혜를 입었었죠. 네. 철강 가격 상승 기대감들 외에도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반사 수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포스코 포항 제철소 조강 생산량이 국내 전체 생산량의 35% 정도를 차지를 하는 엄청 굉장히 큰 공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 공장 35%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선, 가전, 건설, 이 철강 수요 산업 같은 이 기업들의 연쇄적인 피해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피해라는 게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발생이 되는데 포항제철소가 뭐 수혜를 입으면서 아무래도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다른 업체에서 이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협상에 좀 나설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로 다른 종목들의 수혜가 아니라 수혜가 네.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었던 주가에도 오늘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일단 이 산업적으로 연쇄적으로 피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포항제철소의 좀 이런 피해 같은 경우가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승 흐름들 기대감들은 계속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장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서도 철강 소비를 뭐 계약을 했다, 뭐 재건을 하는 것들에 철강이 투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준 것도 없고 철강 가격이 공급이 줄어들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뭐 철강 가격이 상승한 걸로 계약을 했다라는 수주도 나온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기대감들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포스코가 좀 피해를 입다 보니까 포스코의 경쟁사들이 좀 반사 이 기대감으로 오늘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재건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역시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철강주들의 모멘텀은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콘텐츠 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연휴 사이에 드라마 수리남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도 보셨나요? 저는 아직 뭐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네. 재밌더라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또 흥행을 이어가면서 오늘 또 콘텐츠리 중앙 같은 관련 주들의 모멘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모멘텀인 것 같기도 해서 또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 콘텐츠 주들은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우리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 우가 한때 주식시장을 강타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A스토리의 사례를 봤을 때는 급등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좀 지나면은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수리남이라는 것들은 증시에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유효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시세 차익을 주고 내 계좌가 빨간색으로 돌아서면은 어느 순간부터 다소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주춤하는 그런 시점부터는 비중을 좀 이제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라든가 콘텐츠리 중앙이 수혜주로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수리남 같은 경우에서는 퍼펙트 스톤 필름하고 영화사 월강이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분에서 세계 6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들려주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퍼펙트 스톤 필름 지분 100%를 소유한 SLL 중앙이 이제 상장사 콘텐츠리 중앙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콘텐츠리 중앙이 주가가 좀 오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서는 티빙의 지분 27%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극장 부분의 흑자
적자가 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부분이 적자가 좀 이루어지면서 영업이익 같은 게 지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반영 예정인 카지노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등이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이 프로그램들이 흥행을 할 수 있을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사 월강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반기 매출액에서 카카오의 미디어 부분 매출액이 비중 자체가 5.4% 수준, 5.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 실적에 이 수리남의 흥행 이런 것들이 연결 이익으로 반영이 되기에는 매출 비중이 다소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뭐 A스토리 이런 사례들을 좀 봤을 때는 네. 단기적인 관점들은 좀 유효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부각된 대표적인 관련주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콘텐츠의 중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방송 부분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작품들의 흥행 여부와 흑자 전환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큰 연관성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 콘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이러한 분석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던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을 함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문자에 열정이라는 두 글자를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 더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열정 문자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통 입장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매매 비법들 전수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 코드 7077을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열정 두 글자 꼭 적어주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42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열정 있는 사람이 빨간 계좌를 만든다라는 또 좋은 글귀 적어서 보내주셨고 종목은 아프리카 TV이고요. 매수가가 7만 8천 원에 비중 40%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프리카 TV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고점이 작년 11월이었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6% 정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은 나와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프리카 TV 제가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악재가 다소 있었거든요. KRX BBIG, K뉴딜 지수에서 좀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다가 빠진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8일인데요. 하위 7종목으로 강등되어가지고 총 315억 원의 자금의 유출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런 악재들은 모두 반영된 주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언제 회복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요.
지금 이 가격이 이전에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던 이 하단 부분에서 여기 가격 74,000원대 여기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한 78,000원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은 여기 상단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계속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환이 되는지 추세의 전환이 되는지 필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추세 전환이 되지 않고 하락세를 좀 이어간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일단 절반 정도는 줄이신 다음에 이 바닥권인 57,000원 수준 57,000원 수준에서 다시 재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것, 비중을 내려놓으시는 것들을 다시 재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균 단가 조절하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모멘텀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을 좀 증가시킨다거나 좀 모멘텀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예정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광고 매출 비중이 20% 수준인데 이게 2025년도까지 34% 정도 비중을 확대를 좀 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광고에 대한 매출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BJ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쟁률을 뚫고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든가 뭐 컨텐츠가 있다든가 다양한 요인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뭐 e스포츠에 좀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광고 매출은 뭐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세는 다소 주춤한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2022년도 올해 11월에 카타르 월드컵이 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타르 월드컵까지 가져가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돌파를 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5만 원대 한 6만 원대 뭐 좀 이전까지도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추세가 전환되는 것들 이 부분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포인트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움직임들 보시면서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선 이탈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추세 전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 지지선이 만약에 이탈될 경우에는 5만 원 중후반대까지 매일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흐름 보고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8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드립니다. LNF 매수가가 25만 8천 원에 비중 30%, 매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다려도 될까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LNF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한 지난달에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좀 많이 못 올랐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좀 강세를 보이면서 3%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23만 4,400원 선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분은 25만 8천 원 선에서 마감을 하셔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다시 한번 수익 구간이 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LNF 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공략주로 안내를 드리고자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가지고 가보셔도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양극재, 2차전지 양극재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에서 50%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의 주력 제품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거쳐서 미국 테슬라의 그리고 중국 상하이 법인 등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요인들을 봤을 때는 중국에서의 뭐 경기 침체, 뭐 전력난, 봉쇄, 코로나 봉쇄 뭐 이런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2분기 실적을 좀 봤을 때는 이런 영향이 좀 미미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실적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려감들을 반영하고 있는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를 주도하는 상하이 같은 경우에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봉쇄하면서 기업들의 실적들은 많이 악화가 됐었는데요. 폭염에 따른 전력난까지 발생한 것들은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외관이라든가 대구 공장, 구지 공장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구지 3공장들이 완공되는 그런 일정들이 2024년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총 20만 토의 국내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LNF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분석 뭐 이런 것들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도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이런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견고한 실적들을 믿고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NF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업 설명과 함께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지금도 상담 신청 기회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꼭 문자에 열정 적어주셔야 더 빠르게 상담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우리 전문가님의 다양한 매매 비법들 전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QR코드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신 뒤에 참여 코드 70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찍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개편으로 반갑습니다. 계속 내려가서 3만 원이 됐는데요. 60일 지지선에 다다랐습니다.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저점이 3만 원인 것 같은데 3만 1천 원에서 오늘도 마감을 해서 다시 저점 밑에까지 좀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전망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승을 할 만한 주가에 반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부재합니다. 이 기업이 일단 중소형 위성 솔루션 전문 업체고 뭐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주 개발이 활발해질수록 위성 제조뿐만 아니라 위성 영상, 위성 데이터 여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술 같은 측면의 영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대표 위성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보다 기술력이 뒤처지지는 않지만 앞서지는 않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강점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지금 경쟁사들보다 인건비가 좀 저렴한 측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주를 좀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글로벌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저 우주 산업에 대한 경쟁력들 그런 것들을 기술력으로 우위가 중요한 부분들이지 가격이 결정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무래도 앞으로 민간 기업들이 주도를 한다라고 하겠지만은 당분간은 모멘텀들이 좀 부재를 하면서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초에 모멘텀들이 좀 있긴 한데요. 누리호 3차 발사를 포함해서 2027년도까지 총 4차례 정도 추가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사체 고도화 산업에서 정부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누리호 개발 기술을 민간으로 좀 이전시켜서 민간 항공 우주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부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좀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3만 원대 바닥입니다. 계속 이 구간에서도 6월 22일 수준이나 7월 14일 이때도 반등을 보여주면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재차 이 4만 원 부근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고 계속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무엇보다 이 구간 바닥권에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지지 구간들을 버텨주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4만 원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긴 하는데요.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2만 4천 원대 그리고 내년까지 누리호 발사할 때까지 좀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 좀 넉넉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바닥권을 이탈을 하는지를 먼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주가 움직임들 조금 더 살펴보면서 다시 문의 주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누리호 발사 이슈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3만 원 이탈 여부도 역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이 3만 원 지지 라인이 또 이탈하게 된다면 2만 4천 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우리 이정열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늘 상담받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 시간 끝난 다음에도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 꼭 문자에 열정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열정 보내주신 분들 또 선정을 해서 다음 시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열정 두 글자 꼭 붙여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송 한 시간만으로 아쉬우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그리고 장중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QR코드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707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가 너무 좀 잘 가서 매번 수익률 리뷰해 주시느라 좀 바쁠 것 같은데 오늘 또 공략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품을 해외 판매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회가 있었는데요. 에스모라는 유럽 최대 규모의 권위 있는 암 학회에서요. 이 베그젤마에 대한 임상 3상 수석 결과를 포스터로 공개한 바 있다라는 내용들이 주목을 시장에서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허주마에 이어서 베그젤마를 올해 하반기 유럽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의 베그젤마 판매 허가를 신청을 하고 연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반기에 대한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과 유럽 이런 지역에서 국가에서 램시마라든가 트록시마 이런 이 제품들이 시적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램시마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정맥 주사제라고 있고 피하 주사체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독일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 램시마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맥 주사형인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독일 시장 점유율이 31%에서 1분기 42%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램시마가 화이자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이 2분기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하반기에 베그젤마 출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실적 개선의 기대감들 반영이 되면서 주가 움직임들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매수가는 제가 7만 원에서 7만 2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마감이 된 주가가 7만 2,100원대입니다. 이 7만 2,100원인데 사실 100원 수준으로 매수를 좀 안 하기 이에는 좀 아까운 종목이긴 합니다. 네. 조정을 살짝 받으면은 7만 1,000원 그리고 7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는 것들을 급소로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1차 7만 6,000원이고요. 2차 7만 8,000원으로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6만 7,500원 이 부근 저점을 이탈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또 제약바이오 대장주 중 한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바이오 시밀러 기대감과 실적 모멘텀들 설명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7만 6천에서 7만 8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KMW라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 지금 5G 통신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코로나라든가 해외 수출이 5G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 해외 수출이 62%나 감소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던 상황들, 코로나로 인해서 통신주 인프라 이런 투자가 좀 주춤했었던 그 시기들은 이제 거의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 종목들은 경기 이제 방어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미국 언론에 따르면은 미국의 3대 이통사가 있는데 최신형 아이폰 14 출시가 됐잖아요. 아이폰의 이용자가 기존 모델을 좀 가지고 오면은 기존 모델에서 신 모델로 제품을 막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의 이유가 5G 통신 장치를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가 좀 충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폰 14에 5G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들, 그리고 통신사 간의 점유율이 계속 확대가 되는 것들, 경쟁이 계속 심화가 되면서 인프라 투자는 이제 곧 있을 것 같다. 계속 누적 수요가 있었거든요. 네. 그 투자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었던 수요가 이제 앞으로 그 아이폰 14의 출시로 인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형 항공교통이죠. 이런 것들을 좀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초저 지연 형상형을 지닌 5G에 대한 것들이 통신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서 통신망이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5G 통신주 주목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34,500원에서 36,000원, 오늘 35,900원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만원에서 44,000원 수준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33,000원까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KMW인데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주가가 확실히 6월 말에 저점을 찍고 나서 분위기가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저점과 고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5G 관련해서 자율주행이나 UAM 관련한 모멘텀도 있다는 부분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목표가 4만원에서 44,000원 잡아드렸으니까 역시 가격 전략들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다크호스 공략주까지 자세한 종목 정보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꼼꼼한 분석들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이제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들 종목 계좌 책임질 수 있도록 종목 상담과 그리고 알찬 주식 정보들 가지고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